네, 우리나라 전통 음악을 공연하는 전문 공연장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남산에 있는 그 남산국악당, 그리고 최근에 아주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도남원국악당. 이두 곳, 물론 서울시에서 만든 그런 기관이지만은 운영을 하는 곳은 한 곳입니다. 오늘 이두 곳을 함께 운영하고 계시는 인사이트 모션의 김지욱 대표님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앉으니까 좀 쑥스럽기도 네,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제 뭐 남산국악당도 그 기공식이라고 그러죠. 그땅팔 때부터 제가 사실 2007년도에 그 기공식 연출을 아, 맡았었어요. 그러셨군요. 모르셨죠? 네, 처음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자리에서 할 거다 하는데 이제 그 천호각 앞에서 그거는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굉장히 익숙하고 이 도남원국악당은 땅 파기 전부터 한 5, 6년간을 전문위원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자문위원이죠. 예. 그리고서 이제 있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국악인들 사이에서는 이곳에 그 대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경쟁을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런 배경에는 이두 공연장이 정말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뭐 김주혁 대표님이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두 군데 다 하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예, 사실 도남 공연은 많이 제가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제 막 빵빵 터지고 있잖아요. 대박을 치셨어요, 유명. 근데 이제 이렇게 남산하고 여기를 두 가지 운영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언제부터인 거죠? 얼마 안 됐죠, 그러면. 2022년 1월부터 두 개를 같이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네. 1년 벌써 좀 지났습니다. 네. 그러면 두개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가요? 두 개가 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일단 그 저희가 이제 두 개를 운영을 하기 전에 이제 네. 서울시에다가 이제 이 남산국악당을 저희가 운영하겠다고 제안서를 낼 당시에 네. 저희가 이제 도남국악당이 원래 이제 2021년 연말에 이 서울시와 계약이 종료되는 거였는데 네. 2021년에 저희한테 이제 3년간 재계약을 서울시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21년 11월에 남산국악당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에 이미 도남국악당 재계약이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제안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남국악당을 운영하면서 3년간 운영하면서 느낀 것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산국악당하고 어떻게 시너지를 낼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제안서에 충분히 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남국악당은 객석이 140석 되는 소극장이고 그리고 이제 자연음향 중심으로 공연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데다가 남산국악당은 객석이 300석 되는 이제 중규모의 극장이고 그리고 이제 무대의 크기가 많이 다릅니다. 뭐 이선생님 더잘 예. 아시겠습니다만 무대의 크기, 백스테이지의 크기 뭐 등등 여러 장치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도남원에서 할수 있는 공연과 남산에서 할수 있는 공연을 조금 장르를 분리해서, 바꿔서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지금 그런 방향으로 많이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이제 남산국악당이 먼저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소극장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랬는데 도남국악당이 생긴 건데 처음에 이제 와서 이제 그 중간 정도에 아마 이제 투어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완공되기 전에 깜짝 놀라서 이렇게 조금 했었나.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막그 굉장히 처음에 놀랬던 게 이렇게 굉장히 깊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많이 완화가 된 건지 제가 익숙해진 건지 익숙해지신 그런 겁니다. 거죠. 네. 처음에는 막 이렇게 앞으로 고꾸라질 것 같았고, 근데 이제 초반에는 사실 여기도 여기대로 막큰 공연부터 작은 공연을 다 했고, 남산은 남산대로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거그 차별화였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남원국악당을 맨 처음에 개관했을 때 이제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면서 네. 좋은 공연들 정말 많이 준비를 잘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일종의 제작극장 역할을 하면서 정로라는 그 공연을 네. 3년을 음악극. 공연을 했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1년 그 공연을 운영을 했었는데 보면서 과연 그럼 우리 도남국악당이 제작극장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다른 형태가 더 좋은 거냐에 대해서 판단도 좀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예산도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작품 하나를 우리가 제작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많은 국악인들과 함께 할수 있는 형태가 더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보면 이
남산국악당에 조금 더 규모가 큰 연희라든가 네. 무용 중심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놓으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성공한 것 같네요. 네. 뭐 아직 이제 뭐 예.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궁금했어요. 인사이트 모션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인 거죠. 네. 회사가 왜 국악에 관심을 가졌고 왜 이걸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래서 과거가 참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된 여기까지 온 거에는 뭐 그냥 어느 날 뭐 제안서 잘 썼다고 되는 건 아닐 거고요. 물론 거예요. 굉장히 저도 늦게 알았는데 이미 연극 쪽으로 뭔가가 활동이 많으셨더라고요. 아니 저 연극 쪽보다는 이제 네. 저는 이제 주로 전통 문화 관련해서 네. 고증하고 재현하고 그런 네. 민속 축제 뭐 이런 쪽 일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어릴 때부터 일을 시작을 해서 88년도 올림픽 때 거리 축제 때 그 네.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거리 축제 총감독님이 그 돌아가신 허큐 선생님이셔서 네. 그 거리 축제가 거기에 테마 그러니까 메인 테마가 이제 어가 행렬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그때만 해도 그런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 어려웠던 그 시절에 하는 것도 없었죠. 하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렇게부터 시작을 해서 배우기 시작을 하고 활동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94년 5년 막 이럴 때 엑스포 93년 대전 엑스포 때도 뭐 네. 길놀이 뭐 94년 서울 정도 600주년 95년 광복 50주년 뭐 퍼레이드 뭐 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오래 해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재연 행사들이 막 그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많이 있었던 시절이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월드컵 앞두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재연하는 재연 행사, 뭐 각종 궁중 잔치들, 뭐 양로연이, 뭐 이 여자들 잔치, 세종대왕 즉위식, 뭐 이런 그 재연 행사들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의례라든가 연희 같은 거에 빠질 수 없는 게 우리 음악이고 무용이고 전통?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통 예, 음악과 예. 전통 무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 서당계 같이 조금씩 그냥 배운 것들이 쌓여 저도 잘 모르지만 뭐 이론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네, 현장에서 그냥 다 예. 수박 겉핥기로 배운 것들을 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하시지 않았나요? 숨은 장교 대신. 네, 숨은 장교 대신 또. 그게 했습니다. 아마 초반에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숨은 장교 대신은 1996년에 처음 덕수궁 네. 앞에 생긴 행사인데요. 저희는 뭐 몇 번 이제 그 사업을 수주하려고 노력하다가 잘 안 되다가 2002년, 3년 뭐 이럴 때부터 해서 꽤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재현하고 활용하고 이런 사업에서 저도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에 속해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이 좀 그 어디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뭐 저를 알리고 이런 일을 거의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거죠.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났고, 근데 네.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그냥 어떤 기획사로서 이렇게 입찰, 사실 이제 이게 도남국악당이랑 다 이게 이제 공개 입찰로 해서 이제 선정이 되는 거고, 그 선정 과정은 사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저도 네. 이제 심사 들어가 보면은, 막 진짜 최고의 팀을 가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연달아서 이게 두 개를 다 갖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참 어떤 분이 도대체 물론 알고 성함은 알고 계셨지만은 참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전공이 또 이쪽이었나? 아니에요. 네, 전공도 이 흔하지 않은 전공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뭘까요? 저 이제 종교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다닐 때 이 대학 다닐 때 종교학과가 있는 학교가 한국에 딱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네. 어디예요? 저는 서강대를 나왔습니다. 예. 그 종교학을 전공한 게 사실은 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네. 됐습니다. 그 학교 다니면서 유교, 뭐 불교 뭐 이런 걸 배우면서 그러니까 유교 강독, 불교 강독 이런 거 하면 다 한문을 공부를 그쵸. 해야 되다 보니까 네.
대학교 때 한문 공부 많이 했습니다. 아. 이제 그러다 보니 재연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쵸. 굉장히 이익이 많이 네, 그 시절에 의궤 같은 게 번역이 안 되었었거든요. 근데 네. 그 의궤들을 직접 보고 번역해서 아. 의주를 보고 번역해서 동선 만들고 배치도 만들고 아. 이제 이런 작업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면 결론도 막 직결되는데요, 그렇다면은. 거기다 그쵸? 또 하나가 이제 네. 이 종교학과에서는 모든 종교를 다 배우니까 그렇죠. 무속도 제가 관심이 오. 많아서 무속 공부도 많이 했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무속을 하면 예. 우리의 그 국거리 장단부터 시작해서 음악이 그쵸. 거기 또 딸려 있잖아요. 예. 어릴 때부터 그냥 알게 모르게 계속 그냥 들었던 것들인 것 같습니다. 운명적으로 하신 거네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종교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천주교 신자고요. 아, 네. 예. 근데 이제 종교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개인의 신앙과 공부는 또 별개인 그쵸. 거기 때문에. 저도 공식적으로는 천주교예요. 네. 근데 뭐 그 친한 무당 선생님들도 많고. 뭐 저도 그렇습니다. 예, 뭐 스님들도 많고. 가고, 또 네. 기독교 모임에 들어가고 네. 이러면 안 된다고 하던데. 아닙니다. 뭐. 예. 예. 아, 제 주변에 보면 다들 그 저희 선후배들이 뭐 불교 전공한 박사, 뭐 교수님들 뭐 개신교 전공해서 맞아요. 그 신학교 있는 교수들, 이슬람 교수들, 뭐 무속 교수, 뭐 다 그런 네, 분들 모여서 네. 같이 모여서 저녁 먹고 놀고 그러면 합니다. 뭐 그 모든 게 다 사실은 이런 공연을 기획하고 공연을 제작하는데 그 밑거름이 다 이제 됐겠네요.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도남음악단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작은 공연장이지만 굉장히 알차게 전진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남산과학단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한옥마을까지 이제 합해지면서 규모가 또 굉장히 더 커진 거거든요. 네. 아주 작은 네. 극장과 아주 큰 극장. 저는 이 두 가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를 접점을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는 공연도 보지만은 이 공연을 그 진행시키는 그 스태프들을 보면은 되게 체계적으로 사람 숫자는 많지 않은데 네. 그래서 그거의 비밀이 뭘까가 궁금해요. 그게 결국은 대표님의 노하우가 아닐까 싶은데 노하우라기보다는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아까 이제 유 선생님 처음 모두에 말씀해 주실 때 이제 도나무국악단 같은 경우에 이제 대관하시기 쉽지 않은 대관 네. 심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경쟁률이. 분들이 오고 경쟁률이 네. 높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도나무국악단이 극장이 조그맣다 보니까 네. 국악인들 입장에서 오전에 물품 반입해서 셋업하고 오후에 리허설 한 후에 저녁 공연하고 철수까지 할 수 있는 게 하루에 다 이루어지는 예. 상황이에요. 근데 남산국악당은 이제 무대가 크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를 못한 상황이 네. 좀 그런 힘든 부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남국악당에 대관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많으신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앞에 말씀드린 뭐 재연 행사나 이런 거 말고도 국제회의나 세미나 심포지엄 이런 행사들도 많이 연출을 하는데 그럴 때 제가 이제 대관을 해서 외부 공연장 또는 뭐 그 회의장 이런 데를 들어갔을 때 그쪽에 그 무대 기술 파트들이 네. 정말 이 팔짱 딱 끼고 아, 우리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어요. 불만 켜드리고 앰프만 켜드립니다. 나머지는 외부에서 스텝 다 데리고 오세요라고 하는 데들이 간혹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 뭔가 이 심포지엄을 하든 뭘 하든 항상 예산은 타이트한데 거기에서 외부에서 음향 조명을 갖고 들어가고 뭐 오퍼레이터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물론 그분들은 뭐 그분들이 나름의 그 규정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싫어서 저희 무대 팀들한테 요청하는 게 저분 대관자들이 오셔서 공연을 하실 수 있어야만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네. 그분들이 우리 공연장이 불편해서 공연장을 찾지 않으시면 우리 무대 기술팀이나 운영팀이나 기획팀이 거기서 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걸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그닥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도남음악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말 적은 대관료에 네. 다 포함이 되니까, 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단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요. 네. 알아서 해주니까. 근데 사실 남산음악단은 좀 아니었던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나요?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예전에는 거기에만 이렇게 불만 켜주고 네. 이거였기 때문에 그 따로 들어가는 사실 그 비용이 어마어마해서 맞습니다. 감히 거기는 그 정말 그 돈이 많은 사람들 아니면은 대관하기
조차 네. 마음조차 먹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일단 셋업 하는데 하루 시간 걸려야 되고 그리고 웹, 다 외부에서 들어가야 네. 돼. 근데 요즘 이제 이렇게 좀 바뀌고 있나요? 바뀌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네. 또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그건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건의하는데 많이 바꿨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사실 왜냐면 막 넉넉해서 이렇게 공연 제작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이제 이게 서울시 거잖아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당연히 이익도 남아야 되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까지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더 그 머리를 다 써서 예술적으로 가게 해주는 게 좋은 극장이고 스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국악인들이 좋은 공연을 만드시고 많이 관객이 오게 해주시는 게 저희들이 사실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 어차피라고 표현하면 좀 이렇습니다만 이 대관료 이런 돈을 받아서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죠. 전액 다 서울시로 납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다만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건 더 많이 오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작년에 남산국악당 연습실을 돈을 좀 들여서 이렇게 개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바닥이 그냥 그 콘크리트 형태의 나무 위에 얹혀져 있는 거를 공사를 해서 댄스 플로어를 깔았습니다. 네. 그래서 연이나 무용팀들 네, 와서 네. 연습 많이 하실 수 있게 네.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서울시랑 저희랑 같이 협의해서 그 연습실 대관료가 좀 비싼 것 같아서 좀 낮추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그 대표자로서 이익을 추구하고 뭔가 많이 남겨서 부자가 되는 회사가 아니라 정말 예술인들에게 꼭 필요한 예, 정말 큰 오빠처럼 해주신 것 같아서 계속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더 많이 해달라는 부탁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인사이트 모션에서는 이 도남국악당, 남산국악당 외에 또 다른 사업도 하시나요? 지금 이제 남산국악당하고 남산한옥마을을 같이 그쵸? 운영을 하고 예, 있어서 예. 거기에서도 조금 더 시너지를 내려고 좀 노력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남산 한옥마을에 뭐 한옥 콘서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그런 프로그램도 남산국악당의 뭐 공동기획이나 이런 걸 좀 같이 해서 컨텐츠를 좀 더 늘리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우이동에 네. 삼각산 시민청이라는 또 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서울시청 지하에 있는 시민청에 그 지역화를 위해서 이렇게 그 안테나샵 비슷하게 그 네. 테스트베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저희가 한 3년째 오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거기는 별로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거기는 이제 그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노원구 이런 게 동북 4개권 구에 그 권역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그분들과 함께하는 작업들 많이 네. 하고 있어서 종로 쪽에는 좀 안 알려 있지만 그 강북구, 도봉구 가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종로에서 알아야지 그쪽으로도 이사도 가고 그러지 않을까요? 홍보 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나무각당에서 또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이제 축제, 한국 즉흥음악 축제.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이런 공연을 직접 기획을 하시는 거죠? 예. 제가 하지 않고요. 네. 어차피 전문가들 네, 도남국악당, 남산국악당의 전문가들, 네, 공연 네. 기획하고 이런 전문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사실 이 한국즉흥음악축제 요번에 하는 것이 남산국악당과 도남국악당이 공동으로 기획하는 첫 번째 작품입니다. 예. 그동안 뭐 2007년부터 남산국악당이 있었고, 네, 네. 2016년부터 도남국악당이 있었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두 공연장이 같은 작품을 같이 기획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사실은 그 도남국악당과 남산국악당을 저희가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네,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예, 생각을 예. 합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이제 이래저래 예전에 그 거리 공연부터 시작해서 뭐 88년도부터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아무튼 이제 이래저래 그 반 국악인이 되셨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국악의 어떤 그 뭐 흥망성쇠 아직 뭐 망까지는 안 가지고 생까지는 안 갔지만은 이걸 쭉 지켜보시면서 어떤 그 전통음악이라는 장르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끝으로 그런 그 소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요즘 이제 젊은 국악인들이 많은 그 노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새로운 장르 또 융복합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우리 국악의 미래 정말 밝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작년 연말에도 어떤 연희팀의 공연을 보면서 그래 맞아 저런 것들이 그 60년대부터 우리가 무형문화재 제도를 만들면서 어떻게 생각 어떻게 보면 박제화 시켜놨던 것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은 저걸 옛날 거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또 이거를 벗어나서 어차피 그것들이 예전에도 몇백 년간 흘러가서 변해온 것들인데 그걸 이 시점에 못 변하게 막아놨더니 생기는 부작용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젊은 국악인들이 새로운 노력하는 거 너무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뭐 유 선생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만들어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걸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남산국악당에서 그 젊은 국악 프로그램들 물론 크라운혜트에서 후원해 주셔서 하고 있는 것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좋은 공연들 많이 하고 해외도 많이 진출시킬 수 있는 네. 네, 그런 계획도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극장 운영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 전통 음악인들의 매니지먼트까지 네. 예, 예, 기대하겠습니다. 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네. 전통 음악의 온라인 유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걸 좀 만들고 싶은데 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근데 당장 이제 저희도 고민 중에 하나가 도나무국악단 같은 경우에 공연을 녹화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그거를 아카이빙을 뭐 갖고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이 아직 구체적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좀 있고요. 그건 저랑 따로 말씀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도 계획이 있습니다. 네. 예, 오늘 그 도나무국악당과 남산국악당 남산한옥마을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정말 그 판을 깔아주시는 우리 김지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